안녕, 난 성훈이야. 지금부터 더스타 핫터뷰 진행해볼게. 그동안 뭐 앨범도 냈고 OST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뮤지컬 한번 이제 처음 도전해서 하고 있었지만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은은한 향이 좋아. 좀 센 것보다는 가벼운 향이 좋아서 그런 향을 자주 썼지. 뭔가 무거운 느낌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좀 편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첫 도전에 딱 좋겠다라는 생각에 태양의 노래를 선택했고 첫 공연을 마치고 나서는 재밌는 것 같아. 그리고 팬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요소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뿌듯했고 지금까지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발음을 신경 썼던 것 같아. 내가 평소에 말할 때는 되게 짧게 짧게 말을 많이 한단 말이야. 툭툭 말을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식에는 내 방식인데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되게 길게 써야 되는 거. 그래서 그런 걸 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했던 것 같아. 그리고 아무래도 18살의 소년이다 보니까 18살인 척을 좀 했어. 나만의 강점은 천재적인 연기 아닐까? 연기가 재밌더라고. 처음이었고 그리고 예전부터 친구랑 뭔가 같이 앨범이든 노래든 음악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여행을 가서 음악을 같이 들으면서 와 이런 노래를 우리가 같이 부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기회가 찾아온 거지. 그래서 더 열심히 녹음을 했던 것 같아. 함께 같이 무대할 수 있어서가 좋았고 그리고 이게 진짜로 되는구나 싶을 정도로 사실 각자의 스케줄이 너무 많았는데 이게 뭉치기도 힘들었는데 어떻게 다 같이 이제 시간을 짬 내서 연습도 하고 연습하면서 옛날 생각도 나고 하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일단 뭐 팬분들에게 새로운 무대, 오랜만의 무대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너무 설레면서 준비를 해봤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우리 하늘분들 덕분이지. 왜냐면 사실 내가 하고 싶었던 것도 있을 테고 나의 꿈이 있지만 그 꿈을 계속 응원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하니까 내가 그 기대감에 지면 안 되겠다 그 생각 하나로 계속 하는 것 같아. 실망시켜 드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. 그래서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지 않았나 싶고 사실 뭐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었는데 응원을 받고 계속 일어났던 것 같아. 연락이 왔지. 예전에 그룹 활동할 때 같이 나랑 이제 소통했던 스태프분들이 많이 계셔서 더 믿고 움직였던 것 같아. 그런 건 딱히 없는데 뭐 이런 적은 있었어. 원래 항상 친구들 만나는 거 좋아하는데 혼자 있을 때도 좋다라는 걸 좀 느꼈던 적 있어. 혼자만의 시간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었어. 친구한테 위로를 많이 받고 친구한테 전화를 해. 최근에도 뮤지컬 했는데 실수를 좀 많이 해서 너무 우울한 거야.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우울하다니까 친구가 너가 이랬기 때문에 더 멋있게 성장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서 그래 맞아 지금 내가 이거 실수 몇 번 한 것 때문에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더 준비를 하려고 했고 더 잘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말아야지 하고 친구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고 없었는데 오늘 생긴 것 같아. 더 스타 다가오는 30대는 나는 세계여행을 꿈꾸고 싶어. 내 꿈이 세계여행이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이뤄보고 싶다. 30대면 할 수 있지 않을까? 프랑스? 깨달은 거는 뭐 9년 차지만 나는 항상 신인 같아. 할 때마다 항상 새롭고 그리고 항상 배우는 게 있어. 그래서 깨달은 거는 매 순간 배울 게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. 행복 이제 웃음인데 찾는 거야. 나도 계속 내가 노래를 할 수도 있고 연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춤을 출 수도 있고 맛있는 걸 먹을 수도 있고 뭔가 할 수 있잖아. 그런 거에 대해서 좋아하는 거를 계속 찾아서 나도 하는 것 같아요. 왜냐면 팬분들이 좋아하면 나도 좋으니까 그게 나의 행복이니까 계속 찾아서 뭘 해보고 해보는 것 같아. 좋은 일만 가득하지 않잖아.
안 좋은 일도 있고 나도 항상 안 좋은 일이 있는데 그냥 항상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고 그 순간 너무 빠져들다 보면 다른 것도 못하게 되더라고 나는. 그래서 그냥 이것도 그냥 잠깐이라고 생각하면 더 행복해지는 것 같아. 더 스타 구독자 여러분, 우리 팬분들, 이 영상도 또 재밌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저도 많이 사랑하겠습니다, 여러분. 사랑합니다.